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 증시를 보면서 오늘장 국내 증시 대응 방법과 트렌드, 그리고 추천주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아침,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밤에 있던 미국 증시, 그냥 큰 변화 없이 그냥 관망세가 펼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것 같고요. 다우 증시가 0.02%, 그리고 나스닥이 0.1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 시장이 기대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다만 변동폭은 조금 제한적이었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전반적인 이제 미국 증시 종목군들을 보면 주도주 안에서도 좀 쉬어가는 주도주가 있었고, 좀더 전일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도 존재를 했습니다. 전일 하락폭이 조금 나타났던 것이 AI 반도체 분야였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서 하락폭은 좀 제한되되, 대신에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들이 반도체 쪽에 대한 매수로 유입되는 부분들이었고, 반도체 장비주들은 뭐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1.8%가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일 이제 튀었던 에너지주들이 또다시 한번더 소폭 하락하면서, 에너지주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유가가 조금 빠졌거든요. 유가가 이제 조금 빠지면서 조정 양상이 좀 드러났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TTF 가스와 영국 가스, 유럽에서 쓰는 이두 가지 가스인데, 2.5% 그리고 6.0% 각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주 안에서도 좀더 개별적인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 한번 시장에 대한 테마성 움직임이 좀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금 가격과 은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금 가격이 좀더 상승세를 이어갈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조금 쉬어가는 양상들이 드러났다고 봤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종목군들을 한번 움직임 보면, 일단 이제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에 큰 의미를 두기 조금 힘듭니다. 최근 낙폭에 대한 반등으로 추정을 하고,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면 항상 이제 관망세가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더 지켜보자라는 심리도 나타날 수 있고, 좀더 기대를 하고 있는 심리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하죠. 제롬 파월의 입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또 젠슨 황의 입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어떤 실적을 발표할지가 지금 시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PCE 지수, 우리가 이제 흔히 연준이 또 중요하게 지켜보는 지수가 PCE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PCE 지수가 30일에 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을 지켜보자는 심리도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연하고 있는 기대감은 결국 이제 금리 인하가 12월 달까지 과연 몇 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지금 시장은 1% 가까이 하기를 기대를 하는 거고, 9월 달에는 이제 일단 하고 넘어가고, 0.25라도 하고 넘어가고, 나머지 11월과 12월 달에 0.75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이 기대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는 1%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시장은 2024년도 12월까지 미뤄왔던 금리 인하를 한 번만에 몰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뉘앙스가 강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빅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형성된다고 봐야 될것 같고, 다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일 이제 저희가 공개 방송을 게릴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전일 이제 진행하면서 봐도 사실 이제 지수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작습니다. 지금 보면 전일 이제 움직였던 변동폭 자체를 보더라도 보면 이제 저가가 0.6%까지 빠졌고, 대신 이제 고가가 0.08%, 그러니까 변동폭이 우리가 0.6% 이제 변동폭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아래 위로 이제 1%가 채안 되는 변동폭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조금 제한되는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목군으로 넘어가면, 원래는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도 수급이 들어가면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면 트레이딩도 뭔가가 이제 쉽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곤 하지만, 지금 이제 이런 변동폭이 작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목표 수익률도 조금 짧게, 평소 때 만약 5% 이상을 단타를 쳤다면 이런 것들도 한 3, 4%로 이제 줄여야 되는 지금 현재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가 목표를 조금 달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상승장이라면 5%라고 해도 6%에 7%에 대한 초과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반면, 시장이 조금은 변동성이 적을 때는 5%에 대한 목표를 두더라도 한 3, 4% 먹고 이익실현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뭐 이게 시장이라는 것이 내 맘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만큼 지금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변동성이 너무 적게 나타난다. 우리가 전일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이제 보면 딥페이크 관련해서 보안 관련주들이었는데, 이 보안 관련주들도 사실 이제 낙폭이 대단히 큰 종목군들이었어요. 이제 바닥권력이 있다 보니까 강하게 튀는 거였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이격도를 하방으로 이격도를 많이 주다 보니까 하방에서 이제 튀어서 올라오는 거죠. 사실 지금 보면 이제 240선과 480선에 대해서 최근에 가장 멀어져 있던 쪽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런 뭐랄까 이제 보안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일 한 번씩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인데, 사실 이제 보안주 소프트웨어 업종은 4분기가 성수기거든요. 그렇다는 것을 좀 감안해서 봤을 때 현재는 조금 순환매적 요소가 좀 돌고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봐야 될것 같고, 시장이 오늘도 변동성이 상당히 적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면 재료에 의해서 또는 이제 종목별에 대한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움직임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카페 24. 개별적인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가 한국인들이 많이 접속하는 것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유튜브입니다. 그런 유튜브와 쇼핑이 연계되면서 기업의 이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수급으로도 그대로 저는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수급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는 카페 24가 어제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했다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갭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고점에 대한 출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전일 보면 화장품주들이 저가를 조금 다져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것들이 보면 최근 신고 거래를 펼치다가 일부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오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전고점에 대한 출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한국 화장품 제조 최근 낙폭이 조금 컸던 것이 이제 신신제약. 여기 이제 바닥을 조금 다지는 자리라고 봅니다. 지금 만들어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1선까지 갖다 붙일 수 있는 움직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 그리고 이제 뭔가에 대한 뭐랄까 이제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이 한정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고, 그런데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보면 이렇게 어느 쪽으로 수급이
확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만큼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판단하시면서 지금은 조금 더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